입니다. 뭔가를 구입했더니 이 델몬트 씨앗 몽땅 연필이 왔어요.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그 씨앗 연필. 그러니까 여기에 바질이라는 허브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. 여기. 그래서 이거를 심어볼까 하고요. 준비하고 올게요. 깨끗하게 소독한 여기 이 연질 화분에다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이 원예 상토를 담고요. 우와, 카메라에 흙을 다 떨어뜨렸네요. 원예 상토를 조금 많이 넣었네요. 이렇게 넣고 물을 뿌려 가져오겠습니다. 세번 이상의 물을 주고요. 가져왔어요. 초점이 좀잘안 좋... 아, 이제 정확해졌네요. 그러면 얘를 개봉하겠습니다. 델몬트에서 하는 건지 지금 어디서 준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. 제가 무슨 쇼핑하고선 받은 거거든요. 이마트에서 준 건가? 재밌네요. 몽당 연필 안에 씨앗이 있어요. 요 씨앗, 요 뚜껑을 열면 원래가 좀, 다 빼보면, 다섯 개 있네요. 다섯 개인가? 좀 떨어뜨렸나? 그러면 얘를 여기에 골고루 뿌려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가고,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물을 뿌리고요. 그 다음에 랩을 씌우고 구멍을 뻥뻥뻥 내겠습니다. 잠시만 다시 하고 올게요. 약하게 하려고 물조리개를 썼는데 오히려 움푹 패여버렸어요. 아이, 아쉽게도. 그럼 다 비닐 랩을 가져올게요. 집에서 가져온. 랩으로 씌운 다음에요. 비닐. 이렇게 뭐 테이프로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. 얘네들 숨쉴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뚫고요. 씨앗이 저흙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갔기를 바라면서 제 실수로 약하게 준다는 게 물조리개는 좀 약할 줄 알고 했는데 깊이 들어갔을까 봐좀 걱정이에요. 하여튼 얼마나 걸리면 얘들이 나올지 바질 씨앗이 기대해 봅니다. 하여튼 봄이 됐으니 씨앗도 뿌려봐야죠. 감사합니다.